자,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공격하시겠습니다. 모든 제도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받을 하느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기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너를 가늠하지 아니하리요 살인하며 율법을 범하자고 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으려고 하여 말도 하고 하나도 하라. 그 율법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우리 어머니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를 심판을 이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롭게 한 율법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율법이 두 종류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지? 율법은 하나인데 그런데 율법을 다른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 외에 복음을 율법과 비교해서 할 때 이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 원래 율법은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율법은 어떤 법이냐?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모든 자들이 다 죄 아래 가두어졌다라는 말씀이 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 아래 가두어주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자기네들이 가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특별히 선택된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크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개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율법 외에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갖는 데는 반드시 법이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가 세워질 때는 법이라는 게 주어져요. 그것이 통치권과 연결이 되어지죠. 법이 있어야 나라가 질서 있게 움직이게 되고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 되어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조항들을 제시하고 그 조항들을 지키라고 주어졌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지키라고 노력했지만 그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느냐 하면 이 나라의 법이 주어진 것은 통치권자와 통치를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통치권자가 있고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이 있어서 통치권자를 통해서 정한 법을 지켜낼 때 모두가 잘 그 법 안에서 온전히 나라가 유지가 되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권자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통치권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권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나라로서 왕과 백성의 관계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권자와 통치를 받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 법을 지킬 때에 관계가 유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말씀하신 그 끝부분에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법을 준 것은 빨간불에 지나가면 안 된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아, 빨간불에 지나가면 벌금이 물게 되고 티켓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빨간불에 지나가지 말아야지 라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법을 세운 것은 빨간불에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으니까 그 법을 준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빨간불에 지나가면 안 되라는 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죽게 하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자가 되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죄값인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법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라서 그 생명의 주권자 앞에서 내가 그 법을 받은 자이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을 줬을 때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아무리 지키려고 하여도 온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죄를 해도 온 율법을 다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 한번 하면 온 율법을 다 어기게 되어지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지면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우리 주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 율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모든 문제에서 정말 자유하는 사람,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육체의 생각을 하거나 육체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바로 죄에서부터 올라온 생각과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자유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육체의 죄성에서부터 올라온 것은 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가두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가둔 것은 세상 가운데 있어서 늘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자꾸 자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면서 그 죄에서부터 건져준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이 정도 말씀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서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읽는지 여러분한테 인을 치세요. 자,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율법과의 율법까지는 얻는 지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부족한 것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누구의 기도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하셨으면 함께 공독합니다. 이같이 법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소문으로 살아내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인도를 하느냐. 율법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내가 어떤 부분에 얽매였다는 걸 깨닫고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나를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법이 무엇인가. 주여 나를 여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다렸던 건 메시아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메시아를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다윗의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육체의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육적인 회복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통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게 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 나라, 그리스도의 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왕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으로 오신 분인 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전히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이 그 육체 다윗왕이 오는 것을 기다린 것 같이 기다려요. 뭔가 내 육체의 부귀와 육체의 고통이 없어지고 육체 안에서 뭔가 잘 되고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한 그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육적인 것에서부터 뭔가 편안해지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다윗왕을 기다린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자유함, 그 메시아라는 그 단어가 주는 구원자는 바로 우리 심령의 자유입니다. 아멘. 영혼의 자유입니다. 아멘. 육체의 자유가 아니에요. 아멘. 그렇다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육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영혼은 기뻐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이 율법에 매이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얻은 자는 내 심령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를 늘 율법 앞에 내어놓는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어놓을 때 주님 안에서 이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것을 아는 만큼 자유하게 되죠. 복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자유해야 돼요. 아멘. 분명히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해요. 복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절대로 율법, 이 초등교사 아래 노인자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열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그래서 더 이상은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정죄하지 말고 남도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네. 반복돼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을 매이지 말고 복음으로 자유해라. 그 복음에서 자유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죄해도 툭 떨어져 버리잖아요. 금방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한 것을 발견한 순간에 나는 왜 이런 잘못을 저질지, 너는 왜 보고밖에 안 되니, 그런 것들이 바로 율법 앞에 놓여 있는 거지만 그때 금방 깨달아야 되게 뭐야? 나는 로고밖에 안 되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 아멘.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어. 아멘. 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자. 아멘. 예수님이 해석한 율법은 어떤 율법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약에 말한 율법과 예수님이 해석하신 율법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의 이름이 형제에게 구하는 사람과 상관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는 사람은 이미 잡아가게 되고 이런 불편한 놀이라 형제는 지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나가는 악하다 이 말이에요. 넌 틀렸어. 너는 나빠. 내 안에서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걸 의미해요.
또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아유 미련해. 저것도 몰라. 미련해가지고 이런 말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브랜드라고 한대요.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건 주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주인이 누구냐를 말하는 것. 율법을 주시는 것은 주인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율법을 놓고 알게 하시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 그러면 형제에게 대해서 노한다. 그럼 노하는 것은 어떨 때 노해요? 내 의와 반대될 때 노해요. 내 안내, 내 의와 반대될 때 노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노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주인은 내 의예요. 내 의를 주장하는 건 사단이죠. 그래서 내 안의 주인이 사단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형제를 나가라 하면 판단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네가 뭔데 선악관을 판단하냐?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냐. 재판관은 한 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형제를 나가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사단의 속성을 내가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니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공회에 잡혀간다는 표현으로 바꾼 거는 뭐냐면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된다의 말이죠. 세 번째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그럼 너는 지혜롭다라는 거죠. 나는 안다요.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 내가 옳다. 너는 그러다.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얻어진 지혜나 지식들이 다른 사람을 미련하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충만한 자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다 죄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속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미련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역시 똑같이 사단에게 속한 거니까 그 주인은 역시 사단이다. 그러니까 네 주인이 누구냐? 사단이다.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28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를 주님이 들고 나오시잖아요. 네 마음이 어떠하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 내 마음에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는 절대로 다른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죠. 왜? 이 다른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다라는 음행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남편을 가진 여자 또는 아내를 가진 남자가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돌아보는 걸 음욕이라고 그러죠. 음행이라. 그런데 구약에 끊임없이 음행을 말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음행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다라는 말은 네 마음에 다른 것을 기뻐하기만 해도 가늠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을 기뻐하기만 해도 내 육체에 어떤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흐뭇해서 그거로 만족함을 얻는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스스로 만족하신 경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 하는 것도 음행이에요. 예수님이 판단하고 있는 율법은 어떤 판단하고 있느냐?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옷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대하여 가라. 네가 지하철을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니 네가 하나님 그들의 아비와 선생에 내주시며 비를 흘러온 자와 공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시오 세계적인 것을 사랑하는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만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전체가 이 안에 함축돼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죠. 그런데 그 만물의 통치자가 대적함을 받았어요. 사단으로부터 그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 하지만 주님은 오직 그분만이
통치자여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사건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부활사건입니다. 사망한 것을 진멸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어주신 것을 나타내심으로써 에베소 1장 10절 말씀처럼 만유 위에 거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자가 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의인이나 불의한 자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빛을 똑같이 비춰주셨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미 은혜의 햇빛은 비춰졌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낮의 빛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 해는 하나예요. 그리고 그 해를 통해서 빛이 전 세계에 동일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태양이 되시고 그 은혜의 태양이 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똑같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은혜의 단비를 모든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나가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있고 그 믿음이 차이만큼 어떤 주님 안에서 선과 악을 행하는 것에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한 것처럼 모든 자들이 율법 앞에 갇혀있는 것은 똑같아요. 나도 갇혀있고 너도 갇혀있고 똑같이 갇혀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 그 십자가 밖에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 앞에 부족한 자가 있을 때 그도 그 은혜를 입어야 할 자라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본다면 내가 자유하는 율법,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그도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똑같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도 똑같이 하나님의 비를 받은 자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혹 너를 박해하거나 너에게 원수가 되어지는 이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원수 사랑할 수 있으세요? 저는 할 수 없지만 어저께도 제가 만 달란트 빚진 자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것이 그것이 늘 내 안에 내가 얼마만큼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쁘게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죄사함을 받은 게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너무너무 죄사함 받은 게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진짜 만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빚진 자의 신념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은혜의 빛과 은혜의 담비를 그들도 똑같이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지고 용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마음에 조금만이라도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여인이다 라고 한 것은 내 안에 세상의 어떤 탐욕, 세상의 어떤 욕심,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가늠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신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이 많을 때 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죄사함을 그만큼 많이 받은 자에게 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정말 많다면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예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율법 앞에 선 것이고 그 율법을 나로 하여금 얼마만큼 은혜 받은 자인지 그리스도 안을 앞에 나를 이끌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받은 자예요. 그 안에 그 자유함을 누리면 누리면 누릴수록 풍성해지고 이것이 풍성해지면 질수록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세상을 위에서 바라보는 초월하는 믿음. 사건을 초월해서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 어떤 말이 나한테 공격이 와도 그것을 능히 뛰어넘기 때문에 화살이 날라올 때 나를 찌를 것 같지만 나는 하늘에 속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절대로 나한테 찌르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자유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말을 해도 자유하셔. 무슨 말을 들어도 자유해.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자유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자유롭게 하는 바로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유롭게 하는 기쁜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을 볼 때 그 문제 있구나. 그 문제 그러면 나는 또 이제 예수님 앞에 가져갈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고 그냥 딱 들고 그 문제 가져가. 예수님 주님 앞에 이 문제 드립니다. 이런 문제하고 난 상관없거든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드리고 나는 자유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가진 자는 의와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지배를 받는 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니까 생명이 충만하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죠. 절대 나를 정죄하는 율법은 내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것. 로마서 6장 6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하셨으면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마 범위에 사람이 사람의 계좌가 열마인 것은 죄를 범위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공독하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12절에 말씀해요. 여기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는데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같이 공격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누구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오 심판받은 자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하냐? 앞에 준 율법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그림자다라고 말해요. 그림자는 참것의 형상일 뿐이지 참것이 아니잖아요. 그 율법이라는 걸 주었을 때 참것이 올 것을 위해서 주었다는 거죠. 이 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이 온전한 그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받았다면 그것을 그냥 들여다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늘 그것을 실천하는 자.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면 늘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네.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실천해요. 실천은 바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바로 사단이 치고 들어올 때 그걸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속이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내쳐야 되고요. 의심이 들어올 때 치고 염려 걱정이 들어올 때 내치고 불안한 것이 올 때 내치고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 내치고 그게 전쟁인 거야. 그런 거를 계속 싸워서 나갈 때 이 안에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반석에 붙으면서 그걸 다른 말로 용사다. 아까 우리 찬성은 바골골짝 비늘에 복음 들고 간다. 이건 무슨 의미를 준대? 담대함을 말합니다. 담대함은 흔들리지 않은 굳건함이잖아요. 이 담대함, 굳건함은 어떠한 사건이 와도
노동함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말하는데 이 굳건한 믿음이 곧 자유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자유. 다음에 돈에서 자유 하십니까? 또 양식에서 자유 하십니까? 염려 생길 많은 문제들에서 자유 하십니까? 네,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내 삶에서의 문제들 이 문제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문제예요. 그 다 있는 문제들 이거를 끊어내는 거. 그래서 그 문제가 절대로 나를 묶을 수 없게 자유하게 느낌을 절대 허락하지 아니할 만큼 말씀에 담대하게 서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하셨으면 같이 공독합니다. 그들은 내가 무엇인지 창세하며 무엇인지 판단하며 무엇인지 오르며 무엇인지 존재하며 무엇인지 사랑하는 말하며 무엇인지 칭찬하는 말하며 무엇인지 있는지 무슨 길이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전에 내가 매여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 매임에서 정말 자유했다면 이 자유하게 한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얻은 자유를 누리고 늘 기억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에든지예요. 무엇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십자가 안에서 생각하면 참될 수 있어요. 그 십자가 안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나아가고자 한다면 경건할 수 있어요. 생각도 마음도 항상 주님 앞에 지배되어지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말해요. 두려워하는 믿음은 두려움을 주는 사망의 두려움은 이런 게 아니라 통치자 다스리는 그 주권자 앞에 내가 늘 그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엎드려주는 겸손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에요. 그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를 경건하게 해요. 무엇이든지 너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늘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어지고 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것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더 이상 죄에게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내 심령에 누가 주인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 율법이라는 것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차이는 무엇이냐? 주인이 다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이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는 것은 내가 정결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나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주는 게 정결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되기 참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특히 어려워요.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초월할 수 있는 여유가 그만큼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관심 가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친구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기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는 걸 가장 힘들어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그분 앞에 나를 맡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면 세상에서 나올 수 있어요. 세상에서 분리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 안에서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얼마만큼 죄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인지 얼마만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인지를 깨닫고 아는 자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관념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아, 나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어
라고 아는 거 말고 속속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에서부터 다 자유함을 얻으시도록 주님은 사건을 만드세요. 그래서 점점 자유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 자유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게 하신다. 그러면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가라? 안 하죠. 다른 사람을 미련하다? 안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을 지키게 해요. 자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 이 율법. 제가 단어를 이 성경에 있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니까 율법이라는 단어 쓰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 복음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데를 덮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그 안에서 자기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가라도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미련하다고도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때 율법에서 자유한자가 내가 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죠. 나 자신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이 많아지고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결국 율법을 지키는 자여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면서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율법은 어려운 것이고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보다 부족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지키지? 아시겠어요? 아, 네. 어떻게 지키는지? 사랑이 오면 지켜지는지 그 사랑은 바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요거를 누릴 때 그 다음에 사랑의 사람이 된다. 네. 그래서 율법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되는 거. 내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는 건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일 나는 탕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탕감받은 자가 결국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부부도 서로 각각 사랑의 사람이 안 되면 사랑하는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남인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세요? 남들이 어떻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베드로전 4장 8절 찾으시면 공독합니다. 모든 것에서 사랑하시니 사랑보다 죄를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죄를 도말해 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으셨는데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형제를 판단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미련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심판이다. 주인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단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줄 때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 죄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입으로 말하시려면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해주셔야 돼요. 남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는 거죠. 판단도 그냥 바뀌어버리세요. 문제도 바뀌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내가 누릴 때에 그 자유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죄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의로우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나가라 하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가 범하는 자가 돼요.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아래 놓인다. 잘하다가도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의 노인자요. 사망이 찾아오고 심판 아래 노인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심령에서 절대로 한 가지도 내 의가 드러나서 판단하는 일 하면 안 돼요.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올려드리고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다 보면 사랑이 더 생겨요. 영적으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는데 이 사랑으로 먼저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이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도 그 사랑 안에 녹아지게 되어요.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냐면 사랑으로 녹일 수 있어요. 저기만 가면 편안해. 거기만 가면 난 환영받아.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만 오면 환영받는다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기 찾아오겠죠.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자는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 판단이 아니라 내 허물이 아무리 드러나도 그걸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이 이런 사람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진 자예요.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판단, 정죄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니까 내가 양보할게. 자기가 원하면 그래 자기 원하는 대로 해. 그러다가 잘못되면 그랬구나 괜찮아.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실수하면서 또 배워가는 거지. 사랑의 말은 항상 무슨 말이에요? 긍정의 말, 살리는 말이에요. 위로의 말을 합니다. 같이 위로받고 같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온 사람, 상처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주님 앞에 생각해 보시면서 고백하세요. 내가 정말 어떤 자였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었나 이전에는 내가 바랐던 것이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내게 주시면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얽매였던 그런 것들이 내가 얼만큼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나 아직도 얽매인 것이 있나 없나 그렇다면 그 얽매인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주님이 주신 자유 그래서 이제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그 사랑을 감사하는 고백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서 이제 내가 주님의 그 주신 그 사랑으로 정말 자유하는 온전함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 사람 우리 모임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그곳에는 사랑의 향기와 생명의 냄새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